이바엘론은 보야르들이 자신에게 예를 갖추는 걸 의심했어. 겉으로는 차르에게 존경을 표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몰래 속삭이며 자신을 저주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 살인자, 전환놈. 터르노보는 차르들의 도시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보야르들의 것이었지. 이바일로는 여기 남으면 죽게 될걸 알았지만 떠날 순 없었어. 황후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아버지로서 떠날 수가 없었지. 황제는 이반 아센의 패배에도 단념하지 않았고 사위이자 몽골의 대군벌인 노가이를 보내 불가리아와 전쟁을 벌였어. 칭기즈칸의 후예인 노가이는 어깨가 넓고 가슴이 우람했지. 그는 코카소스에서 형제와의 눈싸움에 졌고 그 망신으로 인해 금장 칸국의 칸이 될 기회를 놓쳤지. 하지만 그에겐 잘된 일이었어. 황금으로 장식된 천막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지. 칸국에서 킹메이커이자 실질적인 배우로 활동하며 전사들과 전투에 나섰어. 몽골, 타타르, 쿠만에 풀린 만큼 많은 전사들이 다뉴브를 건너 불가리아로 쳐들어갔지. 이바일로는 밤새 달려서 강가의 드라스타라는 도시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항전했지. 터르노보에서는 황후가 아이와 함께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어. 몽골인들이 1대1 결투로 도전해왔다! 흐라니 슬라브가 자원했군! 우리가 드라스타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죽으면 주둔군은 희망을 잃고 몽골에 항복할 것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바일로! 침내 왔구나. 불가르족의 차르야. 노가이칸, 위대한 전투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 실망시키지 말도록. 차르, 자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을에 필요한 것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우리 군대를 이끌어주시면 공급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죠. 타타르와 쿠만을 통찰한 칸들을 죽이면 이 부족들은 몽골을 적대할 것입니다. 너희 민족은 한때 초원을 달렸다. 그때의 비가 너희들에게는 흐르지 않으니 안타깝구나. 성벽 뒤에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차르! 너희는 이제 자유다! 몽골을 파괴해라! 튼튼한 강철은 뜨거운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 노가이 칸이 그의 전사들 중에 가장 약하다는 걸 네가 보여주었군!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달려라, 노바이카를 치러 가라.
노가이 칸의 기병들은 초원의 풀립들과 같다. 수천 기가 짓밟혀도 절대 멈추지 않지. 싸우는군. 누가 이 칸께서 고귀한 죽음을 내리실 거다. 산채로 삼겨서 누가의 천막 앞에 꼬챙이 꿰이겠지. 너는 이게 즐겁지 않은 건가? 강한 적과 싸우는 건 영광이지. 가라, 불가리족의 자리야. 너의 왕좌는 반역자들이 차지하였다. 한 기병이 드라스타에 도착해서 차르를 불렀어. 이바일론은 칸이 휴전을 제안하기 위해 보낸 전령이 아닐까 했지. 하지만 그가 흉벽에 올라 내려다보니 기병은 불가리아에 있었어. 터르노보에서 무슨 소식이 온 것일까? 이바일로에게 자식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 온 것일까? 아니, 그 소식에 이바일로와 공성전 생존자들은 얼어붙었지. 기병이 말하길 차르 보야르들이 터르노보에 있는 당신 부하들을 죽이고 이반 하센에게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반은 황후와 갓 태어난 아이를 잡아 황제에게 포로로 보냈습니다.